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공입니다. 요정왕 쿠키 첫 대리뽑기가 될 것 같은 우리 슈 붕어빵 크림님의 1년 동안 깔끔하게 모은 크리스탈 41만 개를 대리뽑기를 신청해 주셨는데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공님,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16 여자 잼민이입니다. 저는 22년부터 쿠킹덤을 시작해 대리뽑기를 발견하고 1년간 크리스탈을 모아 정말 꽁쳐놓은 41만 개를 대리뽑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과금 유저로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크리스탈을 모으다 보니 시즌별 쿠키도 정말 많이 없고 그래서 골드치즈가 없고 요정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계정입니다. 아레나에서 매일같이 패배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구태기가 와버린 저의 계정에 콩콩님께서 폭격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분 시원하게 대리뽑기로 오늘 골드치즈 깔끔하게 먹여주고 요정왕도 먹여서 아레나에서 떡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렛츠 기리 골드치즈. 어 뭐야, 아니 근데 말차마 쿠키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다른 픽업 쿠키들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말차마... 어 깜짝이야. 어 나 요정왕 나온 줄?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어 말차까지 이거 깔끔하게... 아니 잘 나온다니까 말차가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말차마 쿠키는 좀 구리 쿠키가 아닌가. 보통 잘 나오는 쿠키들은 구려요. 공공님 마라탕에 올리브 좀 잔뜩 추가해주세요. 1년 동안 모았대잖아 여러분들. 진짜 그냥 애들아 너희들도 심보 좀 고쳐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자 이런 마인드가 돼야지. 어? 이 공연은 온 세상에 생중계될 거야. 아니 첫 전설이? 아니 첫 전설로 샤글이 나와버리네. 어? 확률도 그냥 요정왕이랑 똑같은데 기왕이면 요정왕이나 나올 것이지. 아유 정말 진짜. 어? 어 크래브릴레 어서와라. 얘가 차라리 전설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니 이건 제가 드리는 잔입니다. 예? 아니 뭐야! 아니 예? 아니 이렇게 뽑는 게 더 힘들겠다. 어? 아니 축하곡을 준비하죠. 아니 민트초코 이런 거 말고 아니 우리 주인분이 여자 잼민이라고 했으니까 민트초코도 좋아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샤이닝 글리터. 아 이거 여자 잼민이라고 어필해가지고 이거 약간 여자 잼민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들을 마구마구 내보내고 있는 건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니 애들아 이러지 말고 어? 골드치즈 형님 좀 데려오자. 우리 주인분이 지금 샤이닝 글리터 뽑으려고 1년 동안 존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안되겠다. 용코크를 한번 시원하게 보고 가야겠다. 그렇지. 용코크를 한번 시원하게 보고 가야겠다. 그렇지. 치즈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난다. 바로 제거미니. 맞춰 움직여요. 오늘 명암을 진짜 잘 뽑고 있거든. 그렇게 많던 명암이 6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명암 뽑기 장이네. 고고학은 세계적인 과거를 보는 학문이야.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러 떠나자. 그래 올리브야 너도 명함이었으니까. 어?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골드치즈랑 요정왕도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리자. 내가 앞서가겠다. 아니 전설들이 바다 요정의 왕이 한번 등장해볼까? 어? 아니 바다 요정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면 믿겠어요 여러분들? 요정의 왕이 등장했다니까? 그럼 요정왕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대부야. 오케이. 그나마 쓸만한 거 드디어.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 대부야. 진정들 하라고. 오케이
기다리던 드래곤라이더가 도착. 알았어 알았어 진정할게. 대부야 아 대부야 진짜 진정할게. 벗어. 안돼. 우와 새 친구 버섯 먹을래? 야 너 같으면 여기서 진정할 수 있겠냐? 어? 워워 진정들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진정을 해? 여기서 요정왕 쿠키랑 골드 치즈 안 나오면 저 데브 시스터 본사에서 지불놀이 하겠습니다. 저 시원하게 지불놀이 갈길게요 진짜로. 반짝이는 것은 뭐? 그렇지 드디어 오셨다. 지임은 골드치즈 왕국의 신이다. 와 드디어 명함이란 명함은 싹 다 뽑고 있는 제가 골치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용 안되겠다 오늘 요정왕까지 시원하게 갈겨야겠다. 오늘 명함 그냥 싹 다 뽑는다는 아니 이게 진짜 확률이 말이야? 한 몸 다 맞췄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뽑으려고 왔는데 방금 공인수의 소자를 지키는 게 나의 사명. 자 이제 남은 명함은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앞으로 다섯 번 안에 등장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5 4 3 2 마지막! 아 여기서 나올 거잖아 요정왕. 한번 나와주십시오 시원하게. 예? 아 여기서 최고민이 끝까지 안 주네. 끝까지 어? 끝까지 안 줘. 끝까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안 한다. 더럽고 치사해서 담보백이죠? 담보백이죠? 그럴 리가 없지. 이것은 너무 밝군.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뽑은 거 어? 정신 못 차릴까? 아니 정가 명함까지. 얼러람의 마왕 그게 바로 나니까. 오늘의 결과물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닝 글리터를 무려 두 마리나 뽑았고요. 다크 카카오 하나, 골베 하나, 바다 요정 하나, 블랙펄 하나, 그리고 우리 주인분이 그토록 원하던 골드 치즈 하나, 그리고 용과 드래곤 두 마리까지 오늘 총 아홉 마리 뽑았고요. 그리고 캡사이신 정가까지 깔끔하게 해서 야무지게 뽑아봤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요 녀석이지 않을까.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고모님 저도 골드 치즈가 없는데 왜 이분 계정에만 뽑게 해주나요? 댓글로 원하시는 쿠키 나오게끔 해주세요. 많은 부탁하시면 혹시 압니까? 데브 시스터즈가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는 골드 치즈를 한 마리, 저 녀석에게는 요정왕을 한 마리, 세인트 릴리를 줘야겠구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작성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깔끔하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